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보험 요율은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인 만큼 당국이 합리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현재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3조 원, 2031년엔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금 누수가 심한 실손보험 요율 상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보험료율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지만 3,900만 명이 가입한 실생활인 신보험인 만큼 합리성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실손보험 요율 상승 시 합리적인 결정인지 들여다보고 필요에 따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